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촬영 시작한다고 테이블 위에 세팅을 해놨는데 바로 올라왔네요. 미안한데. 자, 오늘은 집에서 오랜만에 촬영을 해보는데, 요즘 날씨에는 사실 야외에서 도색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집에서 예전에 제가 항상 하던 화장실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오늘 보고 계시는 이 키트는 에어로 썬더샷 블랙 스페셜 AR 샷이 한정판이고요. 사실 이 키트는 요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 뭐 이미 단종된 거고, 오늘 이 에어로 썬더샷 블랙 스페셜을 꺼낸 이유는 새로운 AR 샷이 베이지 클래스 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AR 키트에 좀 쓸만한 카울 중에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 디자인도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세팅에 그 자유도가 높고 편하거든요. 역시 집에서 촬영을 하면 고양이들이 너무 저를 좋아해줘서 방해가 심하네요. 내가 사료를 산 거니 박스를 산 거니, 박스를 샀더니 사료가 온 건가? 기본키 스티커만 붙여도 굉장히 멋있는 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빨간색 위주로 많이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파란색 위주로 도전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누더기처럼 상처나고 물어뜯긴 이 박스가 제가 도료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지? 자, 그냥 막 이렇게 막 관리를 해서 엉망이긴 하네요. 좀 지저분하고 정리도 안 되고. 오늘은 일단 뭘 써볼지가 고민인데, TS72번 클리어 블루. 오늘 얘도 한번 써볼까요? 파란색 위주로 해볼 거니까. 클리어 블루를 쓴다는 얘기는 반드시 밑색에 메탈릭 실버 같은 걸 깔아서 광택을 좀 주는 게 좋겠죠? 너무 비싼 게 흠이지만 저한테는 최고로 애정이 가는 여기 83번 메탈릭 실버 얘로 밑색을 깔아보고요. TS55번 다크 블루 얘도 한번 써볼게요. 얘를 실제로 썼을 때 어떤 색감이 나오냐면, 보시면 지금 제가 원래 미니카보다 건담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건담은 도색 전혀 안 해요. 네, 건담은 정말 가조림만 해서 전시하는 스타일인데, 이 장식장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여기 보면 저 한국 타미야 대회용 차도 있고, 얘네는 무슨 폐차장이니? 아, 심각하네. 많이 심각하네요. 제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네. 얘인데, 요게 지금 다크블루예요. 아까 TS55번. 얼마 전에 일요일날 12월 1일날 그 첫 번째로 이제 바디 제작 체험전 준비해서 저를 아껴주신 분들에게 제가 보답의 자리를 마련을 했었잖아요. 8팀이 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즐겁게 놀다 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날은 정말 제가 오히려 그 참가해주신 분들 덕분에 하루 종일 신나게 진짜 그 빅박스 문 닫을 때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그 라벨링 작업을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평상시에 제 차에 붙이는 것보다 훨씬 신중하고 세밀하게 라벨을 잘라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 공을 들여서 라벨을 붙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미니게임 할 때 참가도 못하시고 계속 라벨에 집중해 주셔가지고 엄청 제가 사진을 못 남겼는데 정말 멋있게 작업을 깔끔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그 빅박스 문 닫을 때까지 미친 듯이 재밌게 놀았어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반투명 부분을 보호를 하려고 이렇게 겉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나면 똑같이 안쪽에도 반드시 같은 부위를 좀 막아주셔야 좋은 이유가 있어요. 스프레이 도료가 이거를 집게에 물려서 이제 손에 잡고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 스프레이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도료가 이런 틈새나 요 뒷면으로 이렇게 이 안에 묻어버려요. 도료 가루, 그 스프레이 가루가. 그래서 이거를 뜯으면 깨끗한 반투명 상태여야 되는데 이 안쪽에 묻어있는 게 보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마스킹을 했으면 반대로 뒤집어서 똑같이 여기를 막아줘야 돼요. 자, 지금 안쪽에도 이렇게 가려놨고요. 뒤집으면 네, 여기도 됐고 지금 요 캐노피 부분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안쪽을 보호했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도료가 완벽히 차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저희 집 화장실입니다. 굉장히 민망한 곳이긴 한데 절대 이런 막혀있는 곳에서 도색하시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제 마스크, 저는 이거라도 지금 꼭 끼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라도 해야 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는 정말 도색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주 다행스럽게 번진 게 거의가 아니라 안 번졌어요, 사실. 아, 오늘 웬일이지? 여기 캐노피도 겉면하고 여기 안쪽 면을 모두 깨끗하게 유지를 해서 뭐 특별히 새어 들어간 게 없네요. 그리고 여기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진행해서 은색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무늬도 제가 아까 이렇게 하나 그냥 즉흥적으로 넣어봤는데 얘도 오늘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내일 제가 가게에 가서 형광필름을 붙이고 라벨 작업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해볼게요. 네, 어제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화장실에서 도색을 끝내오고 요 형광필름 중에 적당한 거를 골라가지고 이제 라벨링 하기 전에 기본적인 디테일을 만들려고 해요. 만들어봤어요. 아, 엄청 잘 어울린다. 이게 블루 계열이랑 실버랑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단상, 오, 이게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맑고 영롱한 파란빛과 녹색빛과 노란빛이 이렇게 같이 반짝반짝 빛나네요. 아, 요거 잘 골랐네요. 자, 이번에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형광필름은 일단 원하는 위치에 찾아서 다 붙였어요. 캐노피도 형광필름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다. 얘는 이제 라벨 디자인을 하고 출력소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